지아의 썬데이 기탐.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역시 베일톤의 루프트 시리즈. 짠. 자, 얘는요, 플랜저네요. 네. 플랜저. 자, 오우씨, 색깔 봐. 완전 예뻐. 핑크. 마이 러브 핑크죠. 얘도 역시 지금 로브 하나가 더 달렸죠? 저번주에 우리 로브 3개가 10g 역할을 했는데 얘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짠. 역시! 와, 로브 하나에 10g! 와, 이거 저버리지 않네요. 네, 아, 참. 자, HB 플랜저. 예, FL10. 한번 소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피토미 김병호입니다. 아~ 네, 오늘 새로운 저의 PRE, PRS 씨 모시고 왔습니다. 어, 이쁘네요. 네. 일본에서 네, 사 무슨 조립을 착 해갖고 일본에서 샀다기보다는 일본 친구가 왜? 선물로 줬어요. 아, 그렇군. PRS를 일본은 아직도 좋아하죠. 예. 네, 그렇죠. PRS 사진 찍어왔는데 1,400만 원이던데요. 헐. 미키 학교에서 찍어왔는데 여기가 에이, 벌탑인데요. 어. 아, 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게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PRS 고가들은요. 예.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너무 이뻐. 어, 진짜 예. 그 외관이 예. 너무 예뻐 진짜. 저쪽에 세련되기도 이제 탐 머피가 만든 무슨 깁슨이 걸려 있는데 그것도 한 1,1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혹시 웰리게 시대는 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되게 막 지저분하니까. 맞아. 아, 저기 저 이렇게 새 거를 왜 중고처럼 네. 해갖고 가격을 더 받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취향 겐치죠 겐치. 네, 겐치 취향 차이기도 하고. PRS가 반짝반짝한 그 벌탑이 탁 있는데 아이고 좋습니다. 아주. 내 차보다 비싸구나. 네. 슬프다. 차는 많이 타야 20년도 못 타요. 근데 맞아. 얘네는 예, 재테크야 재테크. 기타 하나 사두면 뭐 손자까지 쓰니까. 손자. 네, 손자까지 써 충분하죠. 맞죠. 몇십 년 가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투자 개념에서는 가장 좋은 걸 사는 게 가장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오히려. 네. 예. 저가 사면은 계속 까이니까. 아, 예. 가격대가 아무래도. 예. 자, 오늘 베일톤 계속 쭉 진행을 해 보는데요. 예. 오늘 모델은요 플랜저인데 네. 그냥 보스 기본 노브 까만 그쵸. 노브인데 일렬로 이렇게 서 있는. 네, 근데 요거는 여기다 은으로 태 은퇴색 은퇴를 눌렀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했네요. 최대한 또, 네. 비슷하게. 그리고 그 배열로 똑같아요. 매뉴얼, 뎁스, 레이트. 이거 뭐라고 써 있냐? 레스인데요. 레스 리제너레이션. 리제너레이션. 네, 이렇게 해서 네. 딱 했네요. 피드백의 양을 조절하는 예. 리제너레이션. 어느 정도로 좁으냐면 RES 세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좁아요. 그렇지. 그게 지금 노브가 약간 가렸어요. 이렇게. 가렸어요. 자, 노브 설명 한 김에 계속 할게요. 네. 이거 매뉴얼은 사운드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고요. 네. 뎁스는 플랜저 효과 깊이를 깊이죠? 조절합니다. 네. 네. 레이트는 효과의 스피드. 네. 그리고 리제너레이션 피드백의 양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을 많이 돌리면 제트기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지. 피드백은 그러니까 믹스죠. 믹스 어떻게 네. 보면. 네. 이 플랜저는 이제 딜레이 소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가끔 박수 야구장 가서 박수 소리 들을 때 비행기 소리 나는 거 느끼신 적 있는지. 슝 돌아오지 네, 사운드가. 이렇게, 네. 그래갖고 딜레이로 해갖고 원음이 나가고 하나가 계속 변화를 하면 이렇게 제트기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해갖고 자, 그럼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12시 방향이 됐고요. 저 마샬 이미 켜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아이 그래. 이쁘네요 이거. 여기다 프렌저를 이렇게 쓰면 페이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디스토션을 좀 넣어야 예. 좀 이렇게 좀 강력해진다. 자, 갑시다.
와, 이게 그 원래 보스 플랜저도 그 위에 밝은 좀 그런 시그널의 오리지널리티 네. 그런 사운드인데 얘도 되게 밝네요. 게다가 얘가 그 밝음을 좀 재현을 했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오리지널 시리즈의 한 옥타브 위음이 지금 아. 여기 지금 이 원음에 한 옥타브 위음이 에코가 같이 걸려가지고 아, 그렇죠. 좀 더 브라이트한 느낌을 내는 그게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이따 뭐 해볼 텐데 리제네레이션을 끝까지 올리면 듣기 싫은 소리 납니다. 뿅 뭐 이런 소리도 납니다. 아 네, 그래요? 이게 이미 그 시그널 자체에서 그 뭐야 뭐, 만들어진 소리니까 샤 소리가 이미 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들어보면서 네. 노브 조작을 좀 해볼게요. 네. 감이 확 고조가 되고 우와 지금도 들리시죠? 예, 지금 제가 스피드를 예. 좀 높여놨어요. 예. 레이트를 좀 높여놔가지고 좋네요. 예. 야 이거 근데 듣기 싫은 웽 소리가 아니야. 네 예, 괜찮아요. 이 믹스가 되면 될 수, 그 사운드가 와 뭐 삐용 삐용 이거처럼 자, 다들 예. 집중해 뭐 이런 느낌의 그 사운드 들리고 그 와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예 요거를 굉장히 역가 높게 해갖고 아이바니즈 프렌저 중에 폴 길버트 시그니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밟으면 이 소리 납니다. 와! 되게 심하게 나요 네. 저는. 얘는 그렇게 막 지금 쏘는 마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쏘진 않아요. 제 바로 뒤에서 때리는데 그렇게 쏘진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위상이 변화가 됐으니까 볼륨의 코어는 없어지고 확 돌겠죠. 그렇죠. 그래서 때리진 않아요. 근데 그 무대, 안에서 도는. 네, 무대에서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거. 장난, 온 무대와 온 스테이지와 그리고 그 관객석까지 아마 이렇게 확 돌려놓을 거예요. 그런 느낌. 자, 이제 팬더에 가서 저 클린턴부터 해가지고,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타가 되게 소리가 크군요. 네, 지금. 커요. 출력이 좋은 건. 잘 만든다 이거 너무 예쁘게 잘 만든다. 이게 보스 그냥 그거는 클린톤에서 얘 주장이 있어가지고 좀 깨끗하진 않아요. 좀 약간 더러워요. 아 보스에서? 네 보스 그 요걸 되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 네 깔끔하게 곡을 하나 제거했나 봐요. 좀 안 좋은 소리 나는 걸 상당히 제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복각을 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를 약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진짜 깨끗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것도 아날로그인데요. 그렇죠. 100% 아날로그 시그널 페달인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 느낌도 나요. 너무 깔끔해서 그 잔음이나 뭐 이런 위배되는 네, 그런 사운드가 그런... 없잖아요. 자 이러면 여기도 네.
와, 소리 좋다. 이야. 난 저 소리가 너무 좋아. 아, 뒤에 나오는. 네, 저 그 노이즈에 섞인. 기타 안 치는데 쉬 도는 거예요. 어, 노이즈에 섞인. 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 할게 하고 이거 킨 다음에 네. 노이즈부터 이렇게 샥 들려주면서 네. 팍 아, 터지면서. 근데 목이 메네요. 네, 사례가 들리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뭐 70년대에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런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공연을 밴드들이 엄청나게 했어요. 뭐 그렇죠. 1년, 그거밖에 보여줄 게 예, 없으니까. 1년에 한 1년에 반 이상을 다 공연하러 다니는데 이거 이제 프렌즈 오브 페이저의 전신 레슬리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레슬리 스피커는 스피커 자체가 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고 있으면 선풍기처럼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앞에다 마이크를 놓고 있으면 바람 소리가 들겠죠. 그거를 공연하기 한 시간 전부터 틀어놔. 아, 그래요? 네, 소리 돌려놔? 네, 멋있으라고. 공연장 딱 들어가면 그 레슬리 소리부터 나요. 쉬, 그리고 그 긴장감. 쉬, 그러면 그, 와. 이거 하죠. 어. 그 조명 감독들이 이제 조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프리스비를 확 날려요. 그걸 쫓아가 조명 장치가 이게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테스트. 사람 안 다치게 프리스비로 날려가지고. 조명을. 예. 레드제플린은 레드제플린이랑 똑같이 생긴 비행선에다가 헬륨 가스를 넣어갖고 그렇죠, 나 그 관중석에다 던지죠. 그러면 그렇죠, 그걸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죠. 이게 네. 공연 시작하기 전에 네, 뭔가 그 긴장감, 그 우와. 애매한 긴장감. 예. 그게 진짜 공연 맛이죠. 이제 네. 내가 공연장에 왔어, 드디어 네. 보러 왔어. 이 관객들에게 하나의 뭔가 쇼적인. 우리도 시작하기 전에 A를 밟아 놓으시죠. 이 소리가 나야 돼 이게. 이게 나야 돼, 그렇죠? 나나 지금? 나겠죠? 들리나? 들리긴 들릴 거야. 좋다 이거. 아 이거를 진짜 옛날 곡 배경음으로 깔고 옛날 곡가금으로 한 거 이거를 깔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몰려. 썬데이 기어 타임. 아 이걸 먼저 시작하고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어 좋다. 이거 제가 근데 다 락만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달려야 될 것 같고.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저질 체력 안 됩니다. 프랭크 마리노의 마호가니 러쉬 락앤롤 홀 오브 페임 모나를 꼭 들어보십시오. 네. 모나. 모나. 예, 네, 모나. 오늘의 주제는. 예, 모나 노래 간단합니다. 가사라고 모나 MONA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나. 아니 뭐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요. 아, 뭐 이런 거에 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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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 하. 모나. 이건 모나. 예, 예 약간 사투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모나. 네, 예, 그 아주. 아주. 아 이거 진짜 웃긴다. 프랭크 마리노의 마호가니 러쉬 락앤롤 홀 오브 페임 모나. 모나. 예. 네, 모나미. 네, 아, 자, 자 환절평. 네. 예, 생각해 두시고요. 그 전에 아 네. 4주 전에 했던 거 무어 오디오 이펙트 솔로 디스토션 있었어요. 네. 요건 조금. 예, 그랬어요. 이게 솔로를 하는 얘기인지 그랬었죠. 이게. 더블 더블하고 솔로 이거는 네, 좀 그렇죠. 이상했어요. 무리수야 무리수. 네. 네, 거기에 이제 한 줄평으로 오방 눈탱이님 오늘 리뷰도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네, 사운드가 그지 같았죠? 예. 네. 그지 같았죠. 서해 라이엇 오마주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많이 다른 소리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하시면서 한 줄평으로 장점을 찾아 썬데이 기타물로 어슬렁거리는 김병호 지아 씨를 본 일이 있는가? 아. 라고. 네, 저희의 고생함을 아, 아 이렇게 또 그 뭐야 그 하이에나 네 하이에나 그렇죠. 그 사람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름이 조용필님 네, 또 이렇게 인용을 해주셔서 네, 네. 한줄평에 달아주셨네요. 자, 한줄평 들으시죠.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MONA 모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헐 진짜 그런가? 네, 들어보시죠. 거대한 음악의 전초전. 와 네, 아, 진짜 아, 아 이거 좋다 이거 네. 와 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무것도 되게 조용해졌네요. 거대. 그러니까 이거를 켜놓으면 동그라미. 긴장감은 좋은데 그렇지. 거대한 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막 달려야 될 것 같고 더 거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사운드. 예. 너무 깔끔하고 깔끔은 아니고 뭐랄까 적당히 근데, 더러워. 아니, 큰 와중에 깔끔한 예, 거죠. 예, 예. 어, 그 거대한데 깔끔한 느낌? 예. 아, 좋다 참. 이거. 자 그러면 네. 케이크 대 완전 몇대몇 8점 8점 자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거 되게 귀엽잖아요 글씨. 네. 나 왜 이런지 왜 괜찮은데요? 네. 와일드하고 아.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드라이하죠? 네. 네. 자 오늘 베일통과 함께
프렌즈. 예, 우리 다음 주도 베일톤인데. 그래요. 이게 또 이게 로프트 시리즈는 단종된 걸 복각하는 시리즈라서 그렇죠. 다음 주 거 이번 주도 잘했습니다. 복각 100점짜리로 했는데 다음 주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가 돼요. 예. 예, 다음 주 베일톤 뭘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기어를 가지고 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